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열차 고장나면 잠실역의 열차도 출발 못해요. 하나로 엮여 있거든요. 하나로 뭉치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끊자라는 운동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를 끊고 대신에 사이버로 연결하자. 그게 빅데이터 IT 혁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지금의 제조업 혁신을 조금 보려면 기가팩토리, 테슬라 회사의 기가팩토리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금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실제 로봇이 하죠. 카메라가 어떻게 찍었을까? 휜다. 지금 자동차 만드는 거예요. 찍어내고 있어요. 카메라가 한 번 더 자체 눌러주면. 프레임을 찍어내고 우와, 있죠. 우와, 멋있다. 로봇이 다 움직이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공통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구조. 물리적으로 끊어지지만 사이버는 연결한다. 이게 저희들 제조업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캠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은 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작 기계를 작업자가 돌리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로봇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협동 로봇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되게 재밌는데요. 협동 로봇은 덴마크에서 탄생했습니다. 덴마크나 북구 국가들은 원래 조선업이 되게 잘 됐어요. 바이킹의 후예.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조선업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한국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뭘 해야 됐을까요? 새로운 제조업 혁신을 꿈꿉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협동 로봇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협동 로봇이 제조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가팩토리는 여기서 협동 로봇, 그 다음에 무인화, AGV, 인공지능 다 온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수를 하나 더 둡니다. 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윈이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디지털 세계에서 쌍둥이. 쌍둥이? 예. 제가 아까 그 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사이버 세상에서 공작 기계를 그대로 한번 돌린다고 했죠. 네, 네, 네. 그걸 계속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협동 로봇도 들어가고, 네. AGV도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작 기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공장 자체가 사이버 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생산을 최적화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선반 몇 대, 밀링 몇 대, 뭐 MCT 몇 대를 배열을 하겠죠. 네. 자, 그 배치를 좀 바꿔보고서 생산성을 바꿔보려고 한다. 공장 멈춰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는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아, 이 모든 게 다 그럼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하게 가능한 사이버 세상에서는 네. 목표는 결국 인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되겠고요. 협동 로봇을 만든 이유도 이런 겁니다. 협동 로봇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니 느리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인간과 공존하는 게 되게 필요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반복되는 작업, 사람들이 지겨워서 안 하려고 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얘한테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커피 머신 뽑는 것들. 아,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인간이 기피하는 작업들을 얘한테 시키는 거에 맞고 인간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생각해 그게 지금 근데 산업혁명 때부터 쭉 내려오던 얘기가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아, 그 맞아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이제 일자리 문제 나오면 그때가 이제 그 르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일을 잃게 된다고. 그러니까 5만 시간에 하던 일이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줄여버렸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 이후에 또 운동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드 플래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뭐예요? 처음 들어요. 뭔가 레드하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네,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동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영국 사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부들이 할 일이 없어지죠.
아, 자동차가 생겨서.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법입니다. 이제 시위를 하니까 결국 영국 정부는 이 마부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진짜? 말과 마주친 차는 멈춰야 한다. 말을 놀래게 하는 연기는 뿜지 말라. 시내에서 시속 3km로 제한한다. 걸어가는 게 낫겠다. 차 빼지 말란 얘기지. 깃발든 사람이 붙어서 선도해야 된다. 아니 되게 퇴보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나왔는데. 약간 같이 망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그만큼 앞서갔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20세기 이후에 영국의 모습을 보시면 더 이상 산업을 선도하지 못하죠. 맞아요. 앞으로 세상은 결국 사람들을 얼마나 위험에서 구하는가. 네. 지겨운 일을 안 하게 만들 것인가. 지금 노동력이 없다, 뭐 일자리를 뺏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에 일할 사람도 이제 구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사람들의 노동력은 그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더 창조적인 일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과도기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그 변화에 처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공작기계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은 공존의 세상이고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